진짜 예준이 혼자 키울 때 몰랐는데 예웅이가 같이 있으니까 항상 뭘 해도 둘이 따로 노네. 아이고 아이고 오렌지 주스, 생 오렌지 주스를 갈아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거 그냥 하나 짤까봐. 땡큐. 자, 얘로 해볼게. 그러면 큰 걸로 먹자. 그냥 뚜껑 열어봐. 그래. 어? 잠깐만. 호도. 끝까지. 스톱, 스톱. 우와. 이거 진짜 100% 오렌지 주스다. 그치? 언니 들어봐도 돼? 어. 흔들어놓지 마. 오늘은 헤드 언니 생일이라 중국 얌차를 먹으러 왔습니다. 크레이핏이 대박이야. 와, 나도 아니었으면 11시 반에 혼자 갈 뻔했다. 다 먹고. 나 비 안 왔으면 버스 타고 올라 했거든요. 너 되게 다 아련한 저기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눈 감으세요. 여기 앞에 좀 조금 내리면 좋겠어. 이걸 내려줘? 원래 이렇게 위로 올리는 머리야. 그냥 여기 내려줘. 아, 내렸어. 응. 학교 가자. 학교 가자. 늦었다. 밤 10시 시험을 쳤거든요. 3시간짜리 시험을 쳤는데 밤 10시에 치고 나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청한 페이퍼가 4개였는데 4개 중에 이제 3개를 어제 새벽에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1학기 시험은 이제 하나 남아있고 3개는 이제 끝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시험을 쳤는데 일요일부터 애가 아파가지고 유튜브 편집도 지금 한 4주 동안 못했고 유튜브 편집도 좀 다시 해야 되고 오늘은 좀 쉬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준비를 또 해야겠죠? 우와, 오늘 바다 진짜 이쁘다. 웬열이야. 사실 내일 저 시험이거든요. 저는 왜, 쟤는 왜 뛰니? 너 왜 뛰니? 왜 뛰니? 예준아! 왜 뛰는 거야? 빨리 바다 멋있어. 내일 이제 파이널 시험 있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시험 이거 보고 아이들이랑 산책이나 가자 하고 지금 나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 어머 저기 랑토토에 사람 보여. 랑이토토에 사람 보여? 어디 있을까? 예웅이 눈에만 보이나 보네. 봤어 랑이토토. 무슨 돌치가? 엄마 이거 소라다. 딱 보니 소라다. 어, 걔는 진짜 소라야. 꺼내봐. 새끼 소라네. 놔둬줄까? 봐봐.
예쁜 맛 많아. 바닷가 앞에 지금 마트에 잠깐 장을 보고 들어가려고 해요. 후딱 장 보겠습니다. 각자 카트 것 계산대 올려주시는 분들 든든하구만. 뉴질랜드 영화관 스파이더맨 아닌데 아 저겠다. Round up no way. 오늘은 뉴질랜드 고기에 대해서 조금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고기가 확실히 한국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거지만 한번 오늘 아침에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차돌박이에요. 차돌박이고 600g 넘는 차돌박이가 뉴질랜드 달러로 20불이네요. 그럼 한국 달러로, 한국 돈으로만 한 1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고기 질이 진짜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돌박이 아이스팩도 꼭 넣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와 양봐, 대패삼겹살. 뉴질랜드 시판에서 파는 그 대패삼겹살은 되게 동글동글하게 해있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 시켜봤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지금 1kg이 조금 넘는데 27.95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카츠동. 이거는 돈가스 만들려고 제가 목살 부위인가요? 좀 샀거든요. 얘도 1kg가 조금 넘는데 25불 정도에 있네. 고기 보시면 양념이 잘 배게 구멍까지 뽕뽕 뚫어주셨다. 진짜 신선해요. 도축하고 한 3일인가 4일 된 고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육 불고기 뒷다리살이에요. 지금 제가 1kg 정도 주문했고 24불 72센트. 아 그리고 얘는 제가 진짜 자주 시켜 먹고 하니까 사장님이 한 번씩 이렇게 프리 밋 넣어주시거든요. 얘도 500g 정도 국물 낼 때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고기가 있고 고기 가격은 제가 이렇게 해서 한 80불대 냈어요. 80불대를 계산하면 한 6만원 조금 넘는 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 시켰을 때. 제가 한국에도 작년에 갔다 왔는데 한국도 고기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뉴질랜드는 제가 살아보니까 씨푸드는 해산물 같은 건 되게 비싼데 고기류들은 사실 한국보다 좀 싸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일용할 양식들 잘 요리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가스 만들어 보려고 해요. 냉동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가지고 얼려버리려고 합니다. 고기에는 제가 약간 미리 밑간을 했는데 후추랑 소금 그리고 이 파우더 같은 거는 갈릭 파우더예요. 마늘 파우더. 비린내도 잡히고 감칠맛도 날 수 있게 마늘 파우더를 조금 뿌렸습니다. 돈가스 산 완성. 이제 배분해서 넣을게요. 갔던 고기 삼겹살 오늘 구워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더 줄까? 오늘도 너는 학교를 가지 않는구나 예준아. 엄마는 시험 쳐야 돼. 알겠지? 그거 뭐야 예준아 배꼽? 아니
아니 앞에 거 프리비우스 페이지. 잡초를 어떻게 먹어? 다시 봐. 이거 이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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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쇼. 잡쇼?